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청담러닝과 주식회사 CMS 에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충국입니다.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융합이라는 말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과거에는 메타버스라는 말도 없었죠.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그 인공지능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를 어떻게 지금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되게 고민이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앞서간다고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신 있게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파이형 인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는 I형 인재, T자형 인재 이런 말들을 써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로를 폭넓은 교양과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로를 전문가적 지식, 정말 그 분야는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적 지식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융합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전문가적 지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폭넓은 그런 교양과 지식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파이형 인재라는 말을 써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콜라보레이션의 시대가 왔단 말이죠. 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상, 즉 우리가 샵형 인재라고 이야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샵형 인재가 이제 글로벌 융합 인재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두 개 이상의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 자체도 쉽지 않죠. 이 글로벌 융합 인재가 되기 위해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가 언어적인 소양을 갖춰야 된다.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언어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또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ICT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우리가 글로벌 융합 인재가 되어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링구아 프랑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각각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용어로 쓸 때,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링구아 프랑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라틴어가 이 링구아 프랑카였었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는 지위를 얻게 되는 건 영어, 그리고 인구상으로는 중국어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중국어는 중국에 한정된 언어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링구아 프랑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영어가 왜 링구아 프랑카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지, 공용어로서 지위를 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잠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이티브, 즉 그걸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 사용권자만 약 한 4억 명 정도를 보고 있고요. 모국어는 아니지만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이러한 그 화자를 우리가 한 10억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약 한 14억 명 정도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플랫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시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플랫폼 안에 사용하는 이 언어는 대체로 약 60% 이상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60% 이상의 고급 정보들이 전부 영어를 통해서 영어로 쓰여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탐색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말만 잘하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스탠포드 교수께서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했던 말들을 한번 상기시켜보고자 합니다. 적어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견을 토론 수준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되려면 자기 생각에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해야 하고 그게 몸으로 체화됐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것만 가지고도 되지 않는다.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을 내가 쌓아서 그것을 생각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여러분 표를 잠깐 보시면 이 세 개가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어를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됐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시켜줍니다. 메타포란 말과 바이소시에이션이란 말이 이제 새로운 창의성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을 잠깐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메타포를 은유라고 이야기하죠. A는 equal B다. 내 마음은 호수다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러한 언어의 그 비유적인 의미로 새로움을 계속 창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전혀 성질이 다른 것들을 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창조를 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소시에이션을 이연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어우 맵다 이런 표현을 불이 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영어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스파이시라고 하지만 핫 스파이시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have butterflies in the stomach. 사람이 초조할 때, 초조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죠. 이 말에서도 그렇죠.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의성은 물질을 연결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엘버트 아인슈타인도 뭔가 연결하는 활동은 우리가 뭔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자꾸 연결하는 활동을 해야만 뭔가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뭘까요? 융합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통합과 융합은 좀 다르죠. 통합은 이 뭔가를 모아놓는 거, 게더링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융합은 화학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A인지 B인지 C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나 아인슈타인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결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융합이 되고 그 융합은 곧 창의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두 종류를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내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창의적 DNA를 줬다면 에디슨처럼 그런 사람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그래도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융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융합은 두 개 이상이 결합돼서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이 자체가 전부 창의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조선일보에서 제가 이런 사설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부의 사다리가 끊겼다. 자기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융합의 능력을 길러간다면 무한한 기회가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융합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이들이 생겨난다면 정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것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들은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것, 뭔가 흥분시키는 것들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재화로서의 가치가 많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래 우리 아이가 융합인재가 돼야 된다는 것은 너무 가야 될 길인 것이죠.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어서 제가 정의를 좀 하고 가려 합니다. STEM 또는 STEAM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TEAM이라고 하면 STEAM 약자죠. Science, Technology, 그 다음에 Engineering, Art, Math 이런 것들의 약자를 쓰고 있어서 이걸 우리 STEAM 또는 미국에서는 STEM, Art가 빠진 STEM입니다.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그런 서브젝트에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소재들을 인위적으로 제가 열심히 잘 결합해서 한 1,000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위적 결합을 한다고 만들어질 그런 일들이 아닌 것이었죠. 또 한 가지는 이미 기성에 만들어진 산업의 한 요소에서 찾아서 그걸 분해해서 학습시키려고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환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로봇. 로봇 안에 여러 가지 학문적 지식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발췌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이게 이렇게 결합이 돼 있노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인데요. 이것 역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성에 배워 만들어진 것들만 가지고서 교육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무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그들이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미적분을 왜 배우죠? 라고 질문을 하면 저 그것이 등등 그냥 뭔가 시원하게 답을 못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론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어디 써먹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또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본질을 우리가 일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거꾸로 추적해 가서 배운다면 훨씬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육은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어디에 쓰여질까? 쓰여지는 물건들은 뭐가 있을까? 상대에게 적절하게 그 타이밍에 맞게 우리가 이제 발문을 해줌으로써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이런 거를 소크라틱 발문이라고 그래요. 이 소크라테스는 참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회자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내가 만일 소크라테스와 단 한 번의 식사를 할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치가 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내 전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실제 상황에서 기부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를 제가 혼자 생각해 보면 그분이 갖고 있는 철학, 발문법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이 소크라틱 발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본질에 다가가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소크라틱 발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각상자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려 해요. 융합이 진화하는, 융합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제가 조금 설명해 보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뭔가 불편한 게 있거나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떠올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게 오리지널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만들어질까를 생각하면서 순서도라고 하는 거, 플로차트라고 여러분도 한번 배우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necessary connecti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필요에 의한 결합.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드는 막 결합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내가 다가가면서 결합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점 생각을 확산시키면서 어느 시점에 이제 융합의 본질적인 타이밍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내가 내 몸 컨디션을 알고리즘을 짜서 내 컴퓨터로 좀 확인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미 이 생각 자체는 융합적인 사고예요. 내가 알고리즘을 짜서 내 컨디션을 체크하려면 내 신체에 뭔가와 터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요즘 이제 바이오 스위치, 바이오 스마트 스위치라 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연결을 하면 컴퓨터 화면으로 오늘 내가 건강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융합입니다. 내가 처음에 코딩이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바이오라는 것과 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꾸만 필요한 것에 의해서 내가 진화를 해가는 거, 이렇게 융합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의 융합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건데, 자, 두 개 이상이 결합하는 것이 융합이니까 세 개 이상이 결합하려면 한 축을 과목을 설정해봐요. 수학 하나를, 과학 하나를, 뭐 테크놀로지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개가 동시에 융합이 됐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입체적인 모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모형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색깔이 하나의 색이 아니죠. 그렇죠? 융합된 모형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색상을 저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양, 과학의 양, 테크놀로지의 양이 어떤 도형의 모형으로 융합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를 제가 모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요즘 최근 들어서 부모님들이 제일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게 코딩일 거예요. 과거에는 대학생 정도는 돼야지 교육을 받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되게 어려웠죠. 아마 오래전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포트란이니 코볼이니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 때부터, 심지어는 유치원의 그런 시기에서부터 코딩 교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딩 교육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이 코딩 교육을 어떻게 하면 쉽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참 많이 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05년도에 코딩 교육을 개혁을 했었으니까요.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은 분명한 것이죠. 제가 왜 코딩 교육을 그때 계획했느냐 하면, 융합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융합의 첫 번째로 넘어야 되는 허들이 코딩이라고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진화할 것이 IT라고 보았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성인이 봐도 어려운 이것을 어떻게 쉽게 가르칠까? 여러분, 그 블록코딩이라고 하고 뭐 스크래치니 아두이노니 해서 그냥 아이들 놀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스크립트 언어, 직접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를 코딩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중간 언어, 우리 SPL이라고 해서 Simple Program Language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은 만들 수 없을까? 제가 차고 찾아서, 결국 찾아서 저희가 그걸 독점을 하는, 아이들에게 이 코딩을 가르칠 때 그거를 사용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뭔가를 가져다 줄 것이 바로 이 IT 환경이기 때문에 IT 환경에 적응하려면 코딩은 필수라는 말이지. 문제는 뭐냐? 이 코딩이라고 하는 놈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제 링과 프랑크라는 거예요. 공용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모르고서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스탠퍼드 교수가 한 얘기를 이제 여기에서 일부를 다시 말씀드리는데, 영어는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토론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가 돼야 되고 인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탰어요. 파이썬 정도는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코딩 언어 중에 여러 언어가 있어요. 뭐 C#, C++, 파이썬 등등, 자바, 스크립트 있어요. 이 중에 파이썬, 가장 그나마 쉬운 언어가 파이썬인데요. 파이썬 정도는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정도를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혀온다면 아마 미국에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잘 적응할 것이다.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인젠 반드시 넘어야 하는 허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코딩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사례를 하나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수의 훌륭한 대학을 나온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친구를 제가 면접한 것과 전문대를 졸업한 어떤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에 노출된 학생하고 면접을 했을 때 저는 5분도 되지 않아서 저는 이 전문대 졸업한 이 친구를 선택하고 싶었던 충동이 일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본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맹수가 본 뒤 살아야 하는 환경은 밀림의 자연 환경 속에서 사냥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맹수를 울타리를 가둬서 동물원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키우려면 계속 새끼를 먹여줘야 되겠죠.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어요. 사육사가 넣어주는 먹이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버린 이 맹수를 언제까지 여기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야생의 환경으로 되돌려준다고 가정을 하면 과연 사냥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육사가 넣어준 먹이만을 먹으면서 자란 이 맹수가, 이 호랑이가 과연 사냥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사육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먹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내가 싸워서 이제 이겨내야지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똑같지 않나요? 그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면접을 하면서 좀 더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것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냐고 물었을 때 자기는 엄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계속 혼나고 심지어는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냥 컴퓨터 당연히 셧다운도 시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디 나가서 있으면 또 가서 하고 해보고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부모를 거스르는 행동이었지만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은 너무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거예요. 디지털 세상에서 코딩을 못하면 적응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는 공용어다, 코딩은. 그냥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배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요즘 구글에 검색 같은 거 해보셨을 거예요. 이 구글 시스템에 사용이 되는 코드가 한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만 개쯤 될까요? 아니다. 더 많을 것 같다. 한 10만 개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그마치 약 20억 개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건 누군가와 협업을 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것이겠죠. 이 협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첫째, 내가 언어가 돼야 되겠죠. 의사소통이 돼야 되겠죠. 서로 협업을 하려니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코딩을 잘하지 못하고서 여기에 참여 자체가 안 되겠죠. 벌써 이 두 가지만 보셔도 우리가 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초등학교 6학년이 불편한 것들을 뭔가 생각의 동기로 만들어서 내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봐야지 해서 프로그래밍한 알고리즘을 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부탁해라는 타이틀로
쇼미더 프로젝트라고 자기가 프로젝트를 한 것들을 올려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쉐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마스크를 내가 쓰고 하루 갔다 오면 버려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뭔가 비용도 절약하고 이거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볼 수는 없을까 해서 시작이 된 이야기입니다. UV 자외선을 통해서 먼저 소독을 하고 또 이 아이는 여기에 뭔가 묻어있는 것을 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을 통해서 털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보여주는 것들은 산출물이죠. 초등학교 6학년이 이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럼 이 아이는 성장을 하면서 계속 진화를 하겠죠. 흔히 말하면 사회에 진출하는 대학 졸업하는 나이쯤 됐을 때 이 아이는 아마 이 분야에 되게 전문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교육시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 아이를 교육시키는 목적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생각이 거의 같을 거예요. 이 다음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죠? 정말 초등학생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대학을,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어딘가에 취직을 해야 해요. 그러면 끝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사회의 시스템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기업이라고 하는 곳은 참신하고 뭔가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고 젊고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성이죠. 효율성을 중요시합니다.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누구나 저와 똑같이 답을 해야 할 거예요.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인간의 수명이 35세 정도의 나이에 있는 연령층은 평균 95세에 이르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 100세에 이르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마도 120세 이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아무리 그 아이가 똑똑해도 50세를 전후해서 좀 더 쓰면 55세 정도까지 써줄까요? 하고 나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업에 들어와서 잘 짜여진 시스템에서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로만 쳇바퀴 돌듯이 20년, 30년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기업에서 밀려나서 사회에 나와서 다 만들어진 환경이 아닌 야생의 환경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원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나중에 아이가 퇴직해서 여러분들도 수명이 늘어나니까 함께 집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얼굴 보고 있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직업을 창직하는 그러한 세상이 점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분야를 이 아이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분야를 계속 밀어줘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기 직업을 창직하게 하는 잡크레이션의 세상이 어렸을 때부터 일어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자기가 만든 그 무엇이 세상에 팔려나가는 경험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과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하나의 패밀리다 이런 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메타버스라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 속으로, 플랫폼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하는 행동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꿈꾸는 것이 다 달라요. 아이들은 메타버스를 즐기죠. 이 메타버스를 즐기는 이 세대를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싸이월드를 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그 정도를 시초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경험 세계에서 유저들이 그 플랫폼 안에서 자꾸 컨텐츠를 생산해내고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실제 현실 세계의 거울 세계 마냥 안에 들어가서 모든 행동을 합니다. 이 알파 세대는 인공지능, 로봇, 진화된 이러한 그 시스템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적응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들어가려 하면 뭔가 아직은 잘 적응되지 않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해야 하고 연구도 해야 하고 하지만 어린이들은 그걸 쉽게 적응하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에게 아이폰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4달 만에 게임을 다운받아서 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디지털 세대의 특징입니다. DNA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이런 알파 세대는 미취학 아동서부터 대체로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 또 우리나라는 제페토라는 네이버에서 만든 플랫폼이 있죠. 이런 것들은 메타버스입니다. 동물의 숲이니. 지금 유저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초등학교 4학년 아이, 11세 정도 아이들이 메인 주류더라. 90%가 그들이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페토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만든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해외에서 90%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유저들이 2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90%의 해외에 들어온 이 아이들을 또 봤더니 그 중에 90%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알파 세대라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인쯤 돼야지, 최소한 중고등학생은 돼야지 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가고 있는 미래인 것이죠. 요즘 알파 세대를 흔히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줌터디를 하는 세대다. 여러분, 줌터디는 줌과 스터디를 결합한 이야기예요. 줌 환경 속에서 그냥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런 것이 낯설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수업을 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줌터디는 어떤 것들이냐? 아예 물리적으로는 다른 공간에 있지만 줌을 켜놓고 자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한 거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세상이 와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학부모님 때 잊지 않았던 이야기들입니다. 또 요즘 이 디지털 테라포밍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테라는 지구라는 말과 포밍은 뭔가 형성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지구의 생태계를 디지털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걸 우리 디지털 테라포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간은 유희적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보시면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유희적 인간, 뭔가 유희를 추구하는 인간. 그런데 이들이 버추얼 환경, 예를 들면 우리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AR 환경, 어그멘트드 리얼리티라고 해요.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또 메타버스, 이러한 것들을 계속 만들고 추구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합니다. 인간의 유희를 위해서 점점 디지털 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메타버스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이 안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창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인간을 호모데우스,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라는 이렇게 지금 인간이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원하는 그 뭔가를 만들어내고 현실 공간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가상 공간에서,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한 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안에서 앞으로 어떤 진화가 일어날지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것에 빨리 노출이 돼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돼서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즐기면서 해나가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점에서 또 중요한 것, 이러한 것들이 전부 공용어인 영어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이제 이 메타버스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자기만의 세상을 저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대신 아바타를 출석시켜서 수업을 듣습니다. 또 자기 대신 아바타를 세워서 강의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어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바타를 써서 강의를 하고 아바타를 써서 아이들이 출석하는 걸 했더니 좋은 점이 있더라. 첫째, 아이들이 질문에 답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얼굴이 노출되거나 내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온 매음새를 신경 쓰거나 내 얼굴을 신경 쓰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서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긴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뭐라고 하는 것이 두렵거나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수업이 즐겁고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자, growth mindset. 그 다음에 global mindset. 그 다음에 future mindset. 이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growth mindset.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내면 세계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이 자아를 키워가는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소크라틱 발문이라는 거예요. 이 메유틱 메서드는 굉장히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핵심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우리가 셀프 인트로스펙션이라고 하는데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 스스로. 그리고 메타인지를 역량, 메타인지 역량을 키워가야 돼. 메타 스페이스는 저는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4dimensional space라고도 얘기합니다. 4차원 공간이다. 왜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공간에서 자꾸 생각을 끄집어오는 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가 메타 스페이스에 자꾸 드나거리는 것을 훈련시켜야 된다.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어떤 이는 악보를 간신히 외워서 좀 남들이 보기에는 문제 없지만 땀을 흘리면서 지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악보가 내 몸에 완전히 체화가 돼서 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나만의 그린필드가 있고 그린필드를 내가 걸으면서 세상과 소통을 하는 것을 내가 하는 이런 지휘자를 우리는 혼연일체가 돼서 진행하는 지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휘자는 이미 4차원 세계에 몰입이 돼 있다.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래를 하는데 가사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 내 감성과 그 노래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 몸과 마음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노래를 들으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노래할 때 이미 그 4차원 세계에 진입이 돼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마인드셋을 아이들이 또 키워줘야 되는데 글로벌 마인드셋에 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체화된 영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예시로 포브스 잡지에 실린 실리콘밸리에 활동하는 여성들을 소개를 해놨는데 인종이 다양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생각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 미네르바 스쿨을 제가 옆에 소개해놨는데 그 옆에는 존 넬슨 창업자와 제가 한번 만나서 3시간 동안 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미네르바 스쿨은 학교라는 거대한 환경을 거울 세계로 이 온라인 가상 공간에 담아놓은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사고력 교육을 미네르바 스타일로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찾아갔던 거거든요. 이러한 방식으로 사고력 교육을 하면 가상 공간에서도 똑같이 토론이 가능하고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때 2011년이니까 오래전부터
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제가 준비를 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그 청담과 에이프릴에서 하고 있는 걸 잠깐 하나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에이프릴 미미는 증강현실을 활용한 스피킹 학습 앱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디베이트 컴피티션이라고, 디베이트 컴피티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생각을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소양을 바탕으로 말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자기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코딩을 배우는데 쉽게 배울 수 있는 건 없을까 연구하다가 자기 코딩 교육을 먼저 2017년에 띄웠는데 이러한 노력이 보였던 것 같아요. 유니티 컴퍼니에서, 유니티 테크놀로지라는 컴퍼니에서, 글로벌 컴퍼니죠, 저희를 찾아서 같이 협업 파트너가 되고 그들이 만든 것들을 저희가 완전히 다시 재구성을 하고 재리메이크를 해서 파이썬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AI를 배우고, 또 배운 언어를 가지고서 내가 이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게임도 만들어보고, 여기서 게임 만드는 걸 이야기하면 부모들이 걱정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실행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볼 수 있는 것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져가야 될 미래라는 거예요. 그 유니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좀 해보고 싶은데, 글로벌 컴퍼니인데 저희하고 협업 파트너가 되어 있어요. 전 굉장히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유니티는요, 게임을 만드는데 핵심 동력인 엔진에 전부 유니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204개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44억 명이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전문가 집단만 약 7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플랫폼들의 유니티가 다 핵심 동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로블록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최근에 뉴욕 상장을 한, 그 다음에 제페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 그 다음에 동물의 숲, 이러한 것들이 죄다 유니티라는 엔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 조금 전에 얘기한 알파 세대가 다 장악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유니티 에세스토어입니다. 이제는 성인이 돼서 취직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창직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려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든 프로덕트를 올려서 세일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유니티 에세스토어예요. 내가 만든 것을 그냥 쉐어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에 누군가에게 팔려진다면 이 아이는 더 좋은 걸 만들고 싶어하고, 내가 팔렸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걸 만들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띵기버스라고 하는 3D로 디자인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는 플랫폼이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순차적으로 뜨고 있는 이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나무를 하나 지금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 잘못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이거 하나 뜯어서 붙이고 저거 하나 뜯어서 붙이고 붙여서 나무 모형을 만들었을 때 이 나무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융합에서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토양을 조성해야죠. 좋은 토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씨앗을 뿌려야만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토양이 만들어지고 씨앗이 뿌려지고 스스로 자라는 이 나무처럼 아이들을 길러가야 된다. 그럼 이 토양은 뭐냐? 사고력 같은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돼. 가장 위험한 독, 포이슨, 이 독이 뭐냐 하면 문제를 많이 풀어지게 만드는 거. 문제를 잘 푸는 아이가 미래를 잘 사느냐?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해내는 훈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본질입니다. 문제 많이 푸는 아이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땡겨서 많은 선수학습을 시킨다? 위험합니다. 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니까. 자기만의 프레임에 갇혀버립니다. 한국에서 노벨상이 안 나오는 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죠. 피사 테스트에서 2위, 3위, 4위 안에 한국이 항상 듭니다. 하지만 노벨상은 없어요. 한국과 관련된 노벨상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즈상 없어요. 이 교육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줘야 합니다.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이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전달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그대로 아이에게 전수하려 한다면 그 방식을 전수하려 한다면 아이의 미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아이의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이유가 있어야 한다. 타당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내 아이만의 트랙을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면서 만들어줘야 한다. 미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 아이는 어떤 길을 가게끔 내가 해주는 것.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물원에 가둬서 키워서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이 아이가 나가서 혼자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는 야생환경에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책임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플랫폼 안에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계속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도록 그 연계성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쓰여지는 점화플러그 아시죠? 이 점화플러그는 수명이 있습니다. 사용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점화플러그의 스파크가 일게 하는 시기가 저는 14살 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여러분들이 전혀 미래에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다 써버린다면 이 아이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정말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이 점화플러그가 사용이 되도록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뭔가 새로운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활용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걸 하게 하고 그걸 잘 안내하고 조력자가 돼주는 게 중요하지 이 아이를 귀를 끌고 다니면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고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추지 마십시오. 미래는 그런 아이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